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찐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든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것이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또 믿고 또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서 4차원의 영성을 체험하며 살지만 이것을 가장 가깝게 하는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찐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찐 믿음에는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중에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니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은퇴한 사람의 약 40%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꿈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더 말할 필요 없이 꿈이 없으면 버림받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버림받고 자기 자신에게 버림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찐 믿음에는 마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만물은 그 배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합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고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면 성령이 오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시인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택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다른 것은
롯은 현재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자 롯은 자기의 땅 하늘과 그 주민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광대한 땅을 소유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찐 믿음에는 긍정의 말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믿었으면 긍정적으로 변해야 될 터인데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고백과 언어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직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 살아있는 동물들을 모두 다스릴 수 있었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입술의 말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권세를 잘 알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찐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중복음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과 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짓고 지금은 쫓겨나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운명을 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찐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찐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십자가 중심에 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